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개장하고 나서 한 시간 지나고 이제 내 계좌도 다 체크하셨을 텐데 이제 어떤 종목이 좀 좋을까? 어떤 종목을 좀 내 종목으로 편입을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갈증 느끼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10가지 종목을 두 분의 전문가와 빠르게 릴레이로 핑퐁 소개를 드릴 테니까요. 잘 보시고 관심 있는 종목들 한번 잘 체크하셔서 저에게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오늘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그리고 복투 연구소의 손윤호 팀장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에 두 분이 또 좋은 종목들 많이 준비해 오셨죠. 자, 어떤 종목들을 두 분이 가지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바로 종목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입니다. 차영주 소장님의 픽부터 볼까요? 포스코, 카카오, 아프리카TV, SK텔레콤, 후성 이렇게 다섯 가지를 골라오셨고요. 손여로 팀장님은 남해화학, 뉴, 라이프시멘틱스, 칩셋미디어, 네이버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많은 분들이 또 이 종목들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10개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궁금한 점을 질문 주셔도 되겠고요. 아니면은 샵 3772번 문자 주셔도 됩니다. 궁금한 점 아니면 매수하고 싶은 가격, 목표가 이런 게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세하게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이런 종목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두 분이 주신 이 종목들을 보시고 아, 사고 싶은 종목 관심 있는 건 많은데 지금 현금이 없어서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 그래도 한번 관심 종목으로 잘 채워두시고 현금화 시킬 때 또 다른 종목으로 편입을 시키실 수 있으니까 한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 카카오 네이버도 하나씩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도 많이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 나오셨는데 자, 그럼 바로 차영주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일단 포스코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포스코요.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조금 그 상승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뭐 몇 가지 이슈들을 좀 볼 수가 있겠죠. 뭐 헝다그룹 이슈도 포스코에는 악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설 경기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뭐 단기적인 이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포스코라는 것은 뭐 친환경 수소 관련해서 지금 현재 회사의 변모를 지금 바꿔가겠다 이런 부분들도 그렇죠. 현재 부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뭐 포스코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이 더해진 건 없습니다. 현재 지금 철강이라든지 이런 것들 원활하게 지금 매출이 되고 있고 수소 사업과 관련돼서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지 반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조정기에는 오히려 하락시에 좀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지금 개별 종목 장세가 상당히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가 돌죠. 그렇죠. 정말 그 정신 없을 정도로 개별 종목 장세가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일일이 따라가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다라면 오히려 현재 지금 제가 오늘 같은 경우 대형주 위주로 종목을 구성한 게 정말 그 나중에 대형주 장세가 오게 된다라면 지금 같은 이런 종목들 관심 종목을 편입시켜 놓으시고요. 이 조정기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현금 비중에 대해서 제가 어느 분보다도 굉장히 강조하는 투자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금이 있어야만 언제든지 뭐 좋은 종목을 살 수 있다라는 면을 이번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반문하시고요. 모아가는 전략으로 포스코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포스코 최근에 이 헝다그룹 이슈 때문에 주춤했는데 어쨌든 뭐 모멘텀이 변한 것은 없습니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가격이 조금 지지부진할 때마다 모아가자. 그리고 현금화를 충분히 시켜두고 이런 좋은 종목을 중장기적으로 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포스코 첫 번째 종목으로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손윤호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이 남해화학입니다. 남해화학인데 많은 분들이 좀 남해화학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가원님은 남해화학 매수가가 궁금하다고 하셨고 꼬미님은 목표가가 궁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도 포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좀 기억하실 분들 계실지도 모르는데 제가 8월 중순에 첫 출연할 때 첫 종목을 갖고 온 종목이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확인이 되어서 갖고 왔습니다. 우선은 그 이전까지도 지속적으로 파스코 하단부에서 지지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드려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만큼 다른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남북 관련 종목들이 좀 이번 주는 추세를 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저번 주 금요일 오후장이 남북 기업주들이 부각을 받기 시작했는데 사실상 그날 아침에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리태성 외무성 부상이 이제 시기상조한 담화가 발표되고 나서 7시간 지나자마자 이 김여정 부부장의 긍정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강세가 이루어졌고 오늘도 단기적인 차익 실현 지지하면서도 뭐 신원이나 일신석진 대장급 종목들이 있지만 사실상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못 진입했다가는 좀 진입 초반에 강한 손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남해화학에 대한 기본적인 재무 가치나 앞으로 나올 향후 가치보다는 앞서 유튜브에서 나온 대로 매수 같은 경우는 오늘 오후나 내일 오후쯤 매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매수가는 11,200원에서 11,000원대 좀 분할 매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기본적 기대감이 앞으로 이번 주 좋은 모습 보여주겠지만 우선은 박스권 상단부 12,000원, 12,500원 사이 잡고서 추가적 모멘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남해화학에 대해서 손 팀장님이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는 뭐 개별 종목 장세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난주가 컨텐츠였다면 이번 주에는 또 남북 경협 쪽으로 쏠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매수가 목표가 한번 잘 체크해 주세요. 자, 다음은 차용주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아, 논란의 여지가 많은 카카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질문을 바로 주셨어요. 이센조 님이 추가 매수해도 됩니까?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의 정말 많은 궁금증과 질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다면 추가 매수를 말리고 싶습니다. 네. 그것도 적극적으로 말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현재 지금 12만 원대가 이제 바닥권이다라는 것이 아직 확인이 안 된 거거든요. 일단 이틀 연속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있고 12만 원 부근에서는 매수하시라는 일부 전문가분들도 계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가장 문제가 현재 카카오라는 것이 규제라는 단어가 이제 떠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전에는 성장 일변도였습니다. 성장 일변도의 가격이 15만 원대였다면 규제란 단어가 내려오면 등장하면서 12만 원대까지 밀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12만 원대 매수하신 분들은 분명 15만 원을 염두에 두시고 들어갈 텐데 그거는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카카오가 네. 본질적으로 변했다라기보다는 카카오에 대한 다양한 지금 현재 현 정부 들어서 카카오가 계열사를 3배나 늘렸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10월 국정감사 때 아마 굉장히 야권이라든지 여권 내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가자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집중포화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10월부터 규제에 대한 얘기, 카카오가 지금 현재 3천억이라는 상생 기구를 마련하긴 했습니다만 카카오는 계속해서 지금 수성에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렇다면 현재 가격대에서 그렇다고 해서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죠. 따라서 매수를 하신다라고 보신다면 그러한 상황들을 좀 보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이 차영주 소장님의 의견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추가 매수하고 싶으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함께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손현호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 뉴라는 종목입니다. 네. 우선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을 영위하는 OTT 관련 종목이고요. 저번 주와 비로소 이번 주까지도 컨텐츠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선 오징어 게임 관련 주라고 좀 분류를 할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저도 뭐 드라마를 몰아보는 타입이기 때문에 티저 영상만 봤지만 네. 굉장히 재밌는 소재와 탄탄한 배우들 그를 바탕으로 이제 미국에서도 1위를 기록했고 지금 유럽이나 다른 동남아 지역도 수출하면서 저도 지속적인 강세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직접적인 수혜주로 부각된 쇼박스나 버키 스튜디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 투자자분들은 바로 올라타기가 부담되고 그렇죠. 그 이후로 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선 뭐 항공이나 화장품, 여행, 영화 콘텐츠 관련 종목들의 섹터를 보면은 업종포가 산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가 깊었고 현재 그래도 이 관련 섹터의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정말 기대감만큼 실적이 받침이 되지 못했을 때는 그런 충격이 엄청난 반락을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콘텐츠 관련 종목 중에서 뉴는 이제 상반기에는 이제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영화 낙원의 밤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19.6% 증가한 288억 원이라는 매출액을 기록을 했고요. 네. 후반기에는 영화 인지를 통해서 연결 기준 흑자 전환의 전망이 되기 때문에 기대감에 못 미쳐서 반락하는 종목들 사이에서 옥석으로 거듭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오늘 뭐 널뛰기 하면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콘텐츠 종목 중에서도 옥석을 가리자 실적 받쳐주는 숫자를 보여줄 수 있는 뉴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차영주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 갈까요? 예, 뉴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프리카TV를 예, 또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뭐 정말 뭐 오징어게임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 정말 인기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현재 주가에서 실감을 하고 있죠. 다양한 콘텐츠 관련주들이 현재 지금 대규모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프리카TV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콘텐츠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조정세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콘텐츠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뭐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개별 콘텐츠 영상 콘텐츠냐 아니면 개별 유튜버들의 콘텐츠냐라고 봤을 때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오징어 게임즈와 직접 연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찌됐든 뭐 넷플릭스의 버금가는 유튜브 그리고 우리 한국 토종형 아프리카 TV 이런 쪽들에 대한 관심. 현재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 제가 이 방송에서 한 두 차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이후에도 주가 상승은 거의 멈추지 않아요. 현재 꾸준한 우상향을 보이고 있다. 차라리 저는 카카오를 좀 보고 계신 분들은 아프리카 쪽으로 아프리카 TV 쪽으로 눈을 돌리셔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이것은 생태계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일단은 뭐 규제 쪽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생태계를 보여주고 있고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올리는 것들을 현재 지금 플랫폼화해서 수익을 거두고 있는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쪽들에 대한 관심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콘텐츠 관련 종목 중에 차영주 소장님은 좀 가려져 있는 사람들이 관심이 더 조금 덜 갖고 있는 아프리카 TV를 오히려 이런 때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다섯 가지 종목 정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 시장이 개장을 해서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 출발했습니다. 0.36% 오늘 상승하면서 출발하면서 3625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역시 좀 하락을 하면서 흘러내리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 오늘은 상승 출발, 한 주의 시작은 일단 출발은 상승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홍콩 시장도 볼까요? 홍콩 시장도 역시 지난주에 헝다 이슈 때문에 쉽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일단은 0.25% 하락 출발하네요. 홍콩 항셍지수는 24,131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시장도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드리면 우리 시장은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역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1,000억 원 넘게 동반 순매수가 오늘 좀 들어오네요. 이러면서 상승 탄력을 조금 더 높이면서 0.54%까지 상승률 높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거의 보합권까지 쭉 올라오면서 현재 1037선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코스닥 지수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지수도 오늘 좀 힘을 내고 있고 계속해서 종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손현호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세 번째 종목. 네, 제가 세 번째로 준비한 종목 라이프 시멘틱스라는 네, 종목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소개해드렸던 비트 컴퓨터와 유사한 맥락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개인 건강 기록 기반 상용 디지털 플랫폼인 라이프 레코드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소식이지만 저번 주 토요일에 주말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천 명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 확진자 수가 네, 나왔고 현재도 월요일까지도 검사자 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확진자 수가 나오면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위드 코로나에 대비의 강도를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원격 의료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이제 원격 의료에 대한 뭐 긴급 승인이라는 단어가 이제 소요되면서 정책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 야권에서도 이제 뭐 다음 대선을 위해서도 자신들의 그 공약으로 내비추면서 이
저번 주까지만 해도 원격의료 관련 종목들이 단기적 슈팅이 나왔지만 이제 개별 종목 장세로서 단기적 차익실현 나오면서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부 돌아가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라이프 시멘틱스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3월에 신규 상장한 이후로 신규 상장 버블이 상당히 사라지면서 박스권을 단단하게 지지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7월 중순에 이제 원격 의료가 단기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강한 상승세 보여준 것 외에는 다시 한번 더 박스권 하단부로 와주면서 굉히 안정적인 가격대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3개 보험사, 대표적인 3개 보험사를 통해서 고객 통합 관리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21년 하반기에는 라이프 레코드를 통해서 민간까지도 배포를 하면서 2021년도에도 하반기도 실적 향상이 전망이 되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부에서 재무가치 향상에 따른 상승 추세 얻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라이프 시멘틱스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종목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다가 이 종목 내가 궁금한 게 더 있다, 아니면 이 회사의 뭐 이슈나 이벤트들이 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런 것도 좋고요. 매수가, 목표가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궁금한 점 올려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두 분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함께 참여해주세요. 자, 다음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차용주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예, SK텔레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예. 오늘 한 4% 정도 올라가는데 차트가 이쁘네요. 이런 모습들은 뭐 SK텔레콤이 근저에 보기 힘든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SK텔레콤이 최근에 주가 탄력성이 좀 좋죠. 경기 방어적인 역할을 좀 하는 부분들 상당히 좀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뭐 SKC도 그렇고 SK그룹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조금 다시 관심들을 좀 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SK텔레콤 같은 경우 이제 회사를 분사를 하죠. 인적 분할을 통해서 회사를 이제 두 개로 분사를 해서 기존의 이제 통신 쪽과 비통신 부분들을 나누는데, 결국 회사를 좀 키워가겠다. 그리고 SK그룹 내의 중간 지주회사 역할을 통해서 SK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키워 나가겠다. 이제 그런 보관들이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이제 그 SK그룹의 그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그 중점에 SK텔레콤 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통신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은 50%밖에 안 되죠. 비통신 부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SK텔레콤의 모습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높은 영업이익률을 계속해서 구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비통신 부분들이 이제 분화해서 나오게 되면 그 부분들이 이제 눈에 띄겠죠. 11번가라든지 다양한 회사들이 눈에 들어오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플랫폼 업체로서의 또 역할들 부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K텔레콤을 차영조 소장님은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는데, 오늘 뭐 통신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SK텔레콤의 상승률이 오늘 가장 좋게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손현호 팀장님의 네 번째 종목, 칩스앤미디어인데, 자유님이 본인은 텔레칩스를 가지고 있는데 뭐 비슷하니까 뭐 좀 설명을 같이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네, 우선 뭐 하는 일도 비슷하고 주가의 움직임도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좀 더 변동성 텔레칩스가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칩스앤미디어, 텔레칩스 모두 좀 시스템 반도체 관련 종목이고요. 칩스앤미디어는 그 대신 텔레칩스와 비슷하게 좀 자율주행이 있어서 좀 더 변동성을 강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3, 4분기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삼성전자가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에 비롯한 전반적인 반도체 섹터에 대한 투심은 아직 좀 부정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번 주 목요일에 이제 삼성전자의 테슬라 자율주행 칩 공급 소식이 나오면서 차량용 반도체에 한해서는 단기적인 반등세가 나와주었고, 이제 텔레칩스가 선봉으로 움직였고 그 후속을 칩스앤미디어가 움직였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모멘텀이나 재무가치 부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윗꼬리가 살짝 나오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TV 시청하시는 분들께는 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텔레칩스도 칩스앤미디어도 2021년 하반기 실적이 좀 강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칩스앤미디어는 유독 좀 로열티를 받는 구조 덕분에 다른 반도체 관련 종목들보다 실적이 2배 이상 강하게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 반도체 설계자사를 공급하면 반도체 설계자사 1차적으로 받을 때 로열티를 한번 받고요. 그런 설계자사를 통해서 생산된 반도체 판매 수익에서 두 번째로 수익을 얻기 때문에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는 총 2배로 수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2020년 상반기와 자동차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수혜로 좋은 모습 보여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칩셋 미디어까지 손현우 팀장님의 설명 들어보셨고요. 자, 이제 두 분이 한 종목씩 남겨두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차영주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예, 후성입니다. 후성 같은 경우도 차트가 상당히 좀 이쁘고요. 현재 가격대에서 기간 조정을 좀 겪고 있는데 이러한 기간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이라는 것은 상승 이후의 기간 조정이기 때문에 재차 상승을 좀 나타낼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후성이 이렇게 부각을 받는 것은 전해질과 관련된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중국의 공장을 증설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공장 증설 효과가 나타난 게 이번 3분기부터다라고 증권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증권 이 전해질이 이제 그동안에 공장을 지으면서 들어갔던 비용, 수율을 맞추는 데 들어간 비용 이런 것들을 커버하고 그다음 그 영업이익이 이제 크게 증가할 것이다. 공장을 증설한 효과를 볼 것이다라고 하고 유럽에도 현재 지금 이러한 공장을 증설할 것으로 현재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전해질과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들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현재 지금 수준에서는 충분히 편입이 가능한 2차전지 소재주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2차전지 소재주들은 가격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포트폴리오에 없으시다 그러면 이번 장에서 굉장히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다른 것보다 좀 덜 올랐다라는 매력도 있고요. 전해질 같은 경우도 지금 만드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후성에 대한 관심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후성을 차영규 소장님 마지막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전해질 소재에 아무래도 부각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으로 후성 이런 때에 좀 쌀 때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 때 잡아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종목입니다. 손윤호 팀장님, 아까 우리 차영규 소장님이 카카오 얘기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네이버를 보겠습니다. 네이버는 좀 다를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소장님께서 카카오를 가져오셔가지고 오늘 좀 신중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네. 좀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소장님께서 약간 좀 그 리스크에 대한 경계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셔도 제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우선 카카오나 네이버 모두 뭐 성장성과 안정성에 대해서 제가 뭐 이의를 제기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방송 들어오면서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좀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좀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뭐 네이버도 카카오도 동일하게 2, 3거래일 연속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만 미세하게 시가총액 규모 그다음 투자자의 관심도를 비교했을 때는 네이버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직 음봉의 길이가 조금씩 짧아지고 있고 오늘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차영주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정감사나 그다음에 자회사 신규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 이석 우려가 있습니다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주가 이석 우려가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카카오보다 하방도 탄탄하고 상승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아직 뭐 네이버가 추세 전환이 나왔다라기보다 이미 카카오보다 한 발짝 빠르게 하방을 잡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네. 우선 실적 증가폭 같은 경우는 카카오가 네이버보다 더 크게 상승할 수 있을지라도 안정성 부분에선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좀 양호하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카카오보다 낫지 않을까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좀 그런 의견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종목 네이버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이 탑픽 종목 하나씩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차영규 소장님은요? 저는 아프리카 TV를 좀 보도록 아프리카 TV. 예, 갖고 있는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면 계속해서 우상향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콘텐츠 중에서 아프리카 TV의 손윤호 팀장님은요? 네, 저는 네이버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개인 투자분들 시간도 없으시고 약간 좀 지식도 좀 없으시기 때문에 뭐 전술적 배분이나 뭐 기술적 분석 없이 바로 접근할 수 있는 네이버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이버를 저가 오히려 떨어졌을 때 매수해보자라는 의견 두 분이 주셨습니다. 자, 두 분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